로고 방정식하고 부정식 풀 때는 항상 진수 조건 먼저 적어 놓고 시작을 해. 첫 번째 거는 x는 0보다 크다가 되고, 두 번째는 x-6이 양수예요 하니까 x는 6보다 작아요가 돼서 일단 0에서 6 사이 있어야 돼. 이거 반대로 적으면 헷갈리려나? x는 6보다 작아요. 그래서 요 둘을 합쳐서 일단 0에서부터 x는 6 사이에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로그 정리해 보면 로그 3에 x의 x-2, 3, 3은 1보다 크니까 3의 3승은 여기, x의 x-6은 3의 3승, 요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. 괄호 풀어서 적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27,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9 플러스 3 플러스 3 이거 잘못 적었네. 6보다 크다는데 왜 반대로 생각했을까? 여기 잘못 적었죠. x가 6보다 커요 해서 공통 부분이 x는 6, 요거 적어야 돼. 그 다음 여기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가 9 사이인데, 여기 진수 조건이랑 부등식 해집합이랑 공통 범위가 답일 거 아니야. 그래서 6보다 커야 되고 9까지는 되는 거라서 정수 X는 7이랑 8이랑 9랑 3개.